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금 운동 갔다 와가지고 11시 반? 12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첫 끼를 먹으려고 합니다. 자취 한 끼! 오랜만에 자취 한 끼! 내가 이제 자취를 안 하니까 자취 한 끼라고 할 수가 있나? 그래도 뭐 콘텐츠 이름이니까 자취 한 끼입니다. 볶음탕 찍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냥 마늘종 해놓으라고 떠넘기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밑반찬도 좀 만들게요. 닭볶음탕 만들 거고, 중국당면 넣을 거고, 묵은지까지. 닭볶음탕 양념장부터, 닭 한 마리 기준으로 간장 한 숟갈 반, 주장 두 숟갈, 숟가루 다섯 숟갈, 설탕이나 물엿 4숟갈, 후추 약간, 매운 거 좋아하니까 캡사이신 약간. 김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김치가 완전 신김치다 그러면은 설탕 양을 조금 더 잡아주면 돼요. 저는 김치 오늘 안 씻고 그냥 물기만 제거하고 넣을 거거든요. 씻으실 분들은 씻으세요. 저는 근데 안 씻고 그냥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닭은 해동하면서 한번 씻었거든요? 김치 샥 넣고, 응? 아니야, 닭 위에 양념장 좀 뿌려넣고 그다음에 김치 넣고 양념장 푸른 물 자작 위에 넣어주고, 물 양은 닭이 살짝 잠길 정도? 양념은 다 넣지 말고 좀 남겨줬어요. 압력을 하면 푹 이어서 더 맛있겠죠? 이대로 한 20분? 25분 해줄게요. 그 사이 마늘종 양념장도 조금 만들어 봅시다. 고추장, 고춧가루 한 스푼, 물엿 한 스푼 반, 참기름 쪼르르. 응? 참기름이 없네? 괜찮아, 예전에 안 먹고 모아놨더니 봉지 참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깨도 솔솔솔. 양념장 비벼주고, 양념장 불릴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당면은 삶아야겠어요. 보니까 끓는 물에서 한 7분 정도, 찜닭이면 찜닭 2, 3분 정도 더 조리를 해서 취향에 맞게 쫄깃함에 먹으면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우리 찜닭을, 와, 국물이 좀 졸아야 되니까 불 켜고 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간 딱 좋아. 이대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 김치가 더 익어야 되니까 팔팔 끓여주겠어요. 데친 중국당면 넣고 이제 끓여주세요. 같이 중국당면이 익을 때까지. 중국당면 맛도 배이고 이제 국물도 이제 걸쭉해질 거예요. 여기에 청양고추하고 양파도 추가하고 끝! 그럼 맛있게 먹어볼까요? 마늘 좀 무친 거하고 밥은 콩밥 잘 먹겠습니다. 대박이다. 밥 위에 쫙 얹어가지고. 대박. 마늘 좀.
묵은지. 히비스커스예요. 고기. 김치에다가 중국 당면을 싸가지고 진짜 김치가 캐리했다. 김치가. 여러분, 아, 이 묵은지 닭볶음탕 꼭이에요. 진짜. 나 원래 밥 조금 먹고 고기 많이 먹으려 했거든요. 고기 조금 먹어도 밥을 많이 먹었어. 밥 두 공기 들어갑니다. 밥이랑 싸먹을 땐 또 이파리 부분이 진짜 맛있네. 김치 반 포기를 다 먹었네? 잘 바꿔야 돼. 요게 메인이야, 요게. 김치가 메인.
마지막 한 입. 끝! 와, 진짜 잘 먹었다. 김치가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김치 진짜 강추예요, 여러분. 저 원래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탄수화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밥도 반 공기만 먹을까 하다가 그냥 에이 한 공기 먹자 해서 먹었거든요. 그 대신에 오늘은 고기를 위주로 많이 먹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치를 맛보는 순간 그런 생각들이 싹 다 잊어지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밥 두 공기 먹었어요. 그냥 고기에 손이 잘 안 갈 정도예요. 돼지고기나 닭고기 할 때 항상 저는 묵은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 먹거든요. 근데 역시 김치는 김치다. 근데 묵은지로 해야 확실히 맛있어요. 진짜 강추 드리니까요, 여러분 꼭 해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오늘 한 끼 자취 요리 자취? 자취는 아니지만 뭐 자취하는 것처럼 저 먹는 거는 제가 알아서 먹고요. 엄마 아빠가 먹는 건 엄마 아빠가 알아서 먹고요. 저희는 각자 생활을 해요, 저희 집은. 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